아니야, 지금 사는 터에서 이동 이사 변동수가 있는데 하실 생각이세요? 예? 딴 게 아니라 이동 변동수 때문에 오신 거냐 마찬가지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언니도 정말 많이 보셨던 분 케이스 같아. 그러니까 즐기지는 않지만, 아, 이런 일이 생기면 저만 봐야지, 이렇게 생기면 전 봐야지. 근데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어요. 너 사주 세다? 너 느낌 네가 안다? 네 팔자 네가 알 거다? 일명. 그죠? 대략, 비슷하게.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남자 복 없다는 얘기는 들었을 거고. 그래요? 예. 근데 남자의 복이라는 게 남자의 난이 있고 남자의 복이 있어요. 남자가 많이 따르는 건 남자의 난이에요. 근데 복은 한마디로 남자가 나한테 왕창 뭐를 해주거나. 이해하시겠죠? 근데 언니는 남자의 난은 참 많거든. 그리고 남자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언니 사주에 도화살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도화살이 있으면 뭐 기생사주다 안 좋은 사주다 하지만 지금은 그 도화살로 인해서 장사를 안 먹고 내가 영업을 풀어가는 세대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 근데 언니 왜 식구들이 다 나오는 것 같지가 않은데 지금 사시는 곳에서 식구가 다 나오는 것 같지가 않다고요. 식구가? 예. 재혼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식구가 다 나온 것 같지가 않아. 언니만 나오던 누가 하나 나오던 그렇게 나와요. 완전히 집이 붕뜬 느낌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사를 같이 다 가는 게 아니고? 예. 정말. 예, 그러니까. 이 집이 이사를 가면 이 집에 새로운 주인이 앉아서 있어야 되는데 그 느낌이 아니라 하나만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 집은 본체가 그냥 있는 거고. 근데 언니는 마음 먹고 오셨네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네, 마음 먹고 오셨고 뭐 이 말 저 말 필요 없고 그냥 어느 쪽이 이사가 좋고 정말로 내가 맞는 건지 다시 확인차지 확인차예요 언니는. 아니 사실은 오기 전에도 그냥 사람이 변한다고 했으니까 노력하려고 하니까 그냥 살아도 어쩔까. 이 사람 자체는 나한테 잘하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재혼이나 이렇다 보니까 주위 외부적으로 이제 힘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살아볼까? 왜냐면 나가면 또 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생각을 계속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살다 보면 또 그 일이 또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은 생각에 두려움 때문에 어찌 그냥 결론을 내린다면 그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많이 지금도 흔들려요.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후자가 맞을 거예요. 나온 게? 예. 왜? 언니 사주를 봐도 언니 혼자 나오는 게 보이고 둘이 수치 떨어져 있어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도움이 되지 지금 붙어있으면 서로 개와 고양이에요. 우르렁 안 맞는 예. 계속. 예. 그러니까 맞추려고 서로 노력은 해요. 근데 이 스파크가 한번 잘못 터지면 불나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우연 단계거든요. 근데 그걸 일부러 계속 속으로 아 맞출게 하다가 이게 딴 데다가 스파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예를 들어 언니가 뭐 부모님한테 화를 내든 친구한테 화를 내든 그렇게 해서 괜히 싸움수가 생기든 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엄마들이 엄마 아빠 싸움이 있고 우리 맞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근데 언니도 언니 직성이 갖고 내가 좋아해야 돼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기대치가 너무 떨어졌어요. 그럼 언니 점점 그 사람만 보면 3인인자가 되고 내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던져요. 예. 네. 그리고 밥 차리는 것도 던져요 언니가.
상을 조신하게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어. 이런 식 돼요, 나중에. 그런데도 이 사람은 다 받아들일까요? 이 사람은? 아니죠. 이 사람은 지금은 받아요. 왜? 아직은 언니보다 더 좋아하니까. 그 아직은 좋아하잖아요. 예. 되게 근데 좋아하죠. 이거를 언니 성격은 내가 좀 싫으면 밀려날 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싫다는 사람 계속 그냥 껌딱지처럼 따라다니니까 이쁘다가도 이게 핀또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숨이 막혀. 예. 근데 이 상태에서 언니 얘기만으로 진짜 발표로 차인다는 거지. 그러면 더 좋은 관계를 좀 더 멀리서 보면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합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언니 마음대로 1년만 2년만 나와서 언니도 당장 도장 찍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도 미련한 거 알고 나도 성격이 지랄 같은 거 알고 이기적인 거 알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언니는. 근데 이분은 그 시간 주면 너 이혼할 거잖아. 너 시간 주면 남자 만날 거잖아. 거기에만 페인이 박혀 있어요. 메인이.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언니는 아라고 얘기했지만 여기는 끝으로 맨날 너 그래도 안 볼 거잖아. 넌 그래서 나랑 헤어질 거잖아. 그걸로 모구를 가니까 언니는 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랑 만약에 산다고 하면 이 사람도 저를 싫어하겠죠? 나중에는 많이? 둘 다 지치죠. 그러면 언젠간 헤어지겠죠? 아니요. 지금 상태에서는 맞아요, 그게. 지금은? 예. 지금 상태에서 계속 붙어 있으면 언니가 가서 변호사 가서 변호사에서 도장 찍어요. 근데 약간의 공간의 미를 두게 되면 서로 생각하는 시간이 있고 그때는 확률이 반반으로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좀 시간을 갖고 네. 한 집에서 바로 방을 쓰면서 생각을 해보자고 처음 얘기를 했는데 네. 본인은 이제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저를 의심을 해요. 네. 그리고 회사 집만 다니는데도 자기한테 뭐 말을 안 하고 잠깐 자기 뭐 상가집 갔을 때 잠깐 나왔다고 저를 그새 또 의심을 하고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가 1년이고 2년이고 떨어져 있는다고 한들 이 사람이 제가 결벽하게 혼자 있었다는 걸 믿을 수도 없을 거예요. 없겠죠. 그럼 그거는 그건 또 이 사람은 또 가서 언니 뒷조사를 하겠죠. 뒷조사 하겠죠. 예. 할 사람이죠. 예. 그러면은 어차피 떨어져 있어도 그건 이혼한 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언니는 그냥 편하게 1, 2년 있으면 나도 여유가 생기고 당신이 그렇게 한 것도 내가 좀 나이가 먹으면 둘레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란 얘기야. 꼭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나는 그래서 언니 나는 후자 쪽을. 일단 떨어져 있어라. 근데 떨어져 있으면 굳이 뭐 떨어져 있으면 떨어진 대로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제가 떨어져 있는 동안 이 사람도 다른 여자가 생기겠죠. 아니요. 한동안은요. 한동안 데려가. 왜? 본인이 손이 났을 때는 떨어져요. 근데 이분은 아직은 내 거라는 이미지가 되게 크거든요. 소유욕이죠. 예. 그래서 스토커가 생기는 거고 의처증, 의부증이 생기는 거예요. 약간 의처증. 예.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싫을 때는 나한테 문제 있는 거고 내가 너 좋아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선이에요. 맞아요. 자기 위주. 다 자기 위주예요. 맞아요. 그러니 거기서 언니가 헤어날 수 있는 건 정말로 냉정히 나는 언니는 재혼이 헤어지는 게 맞아요. 그게 어디까지 파급이 오냐. 자손들까지 파급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니가 꽉 찼어요. 찼어요. 그러면 정말로 현명한 사람이라면 섹시야 그냥 우리 그만 1년만 옆동에 살자. 어? 옆동서 왔다 갔다 하고 주말부부처럼 하든지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실 분도 아니거든요. 내 눈에 안 보이면 다 죽일려니거든요. 그 맞아요. 그 사람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무서운 게 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저한테도 협박을 많이 했어요. 예. 못 먹인다고. 예. 어? 뭐 부모님한테도 가서 막 그렇게 하고 막 별의별 그런 화가 나니까 일단은 혼자가. 예. 그래서 제가 더 주춤주춤. 예. 병은 떨어지는데 안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니 헤어지는 게 맞고요. 이분한테는 급하게 하지 마세요. 3월 17일까지 일단은 한 달의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에서 그때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예. 그때도 분명히 안 한 무인이에요. 난 노력했다. 너가 안 한 거다. 나 안 하면 니네 집 다 때려불려 같이 죽자. 거기에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 때렸다. 맞았다. 바로 신고해. 그러니까 우리 일부러 그거 있잖아. 신고해도 늦어. 요번에도 그랬잖아. 신고해서 뒤늦게 죽고 죽고. 하지만 그 신고마저 없었을 때는 더 의기양양하거든요. 신랑이 그것 좀 알아요. 언니 성격은. 얘는 안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예, 얘는 안 할 거야. 맞아요. 얘는 누구 건들면 들어올 거야. 맞아요. 예? 그런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 언니한테도 보여주는 액션은 필요하다는 거죠. 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라는. 예, 말씀. 액션. 안 헤어지려도 액션은 보여주셔야 돼요. 여태껏 언니는 확 하다가 이 사람의 확 올라오는 모습 보면 언니 뒤로 숨어버려요. 그냥 무서우니까. 예.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약자한테는 강해요. 그러니까. 강자한테는 약하는 거고요. 그리고 언니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나한테 이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옆에 사람, 옆에 사람, 얘한테, 쟤한테, 친구들한테, 누구한테 다 하면 어떡하나. 그런 이게 또 망신이 되면 어떡하나. 근데 언니 계속 그러고 30년은 사실래요. 한번 두드려 맞고 29년을 편하게 사실래요. 근데 그 29년을 편하게 산다는 게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니 마음의 병보다 제일 큰 게 뭐예요? 전 마음의 병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그쵸? 살고 있는 거. 네. 여기서 언니가 금부처에 앉혀놓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내 게 아니고 그 사람 허락 받아서 껴야 되고 마네킹처럼 이 옷 입어라. 맞아요. 오늘은 저렇게 행동해라. 그럼 언니는 뭔데? 내가 없어지는 거죠. 네. 이 사람이 그 살면은 이제 이 집 이사 가면은 내 명의로도 다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덕지를 하나씩 내는 거예요. 맞아요. 큰 거 하나씩. 네. 근데 해줄 것 같아요? 해줘요. 언니가 대신 수그러들지 마. 그래? 그러면 정말로 해주는 거 보여줘. 단 이거 해준다고 평생 아니다. 응? 6개월이면 6병.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공증 받던지. 정말로 그 전에 아닌 언니 모습. 우리 마누라가 이랬나?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한마디로 남자가 있어 저지랄하나? 어? 그런 생각도. 예. 그렇게끔 행동을 해도 언니야. 다 부모도 안 믿어줘도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야 언니가 나중에 내 인생 보상은 아니어도 나가서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저 집 구해서 나가면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유는 되겠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저한테 해코지를 있어요. 저 나가면 해코지 있죠. 네. 그거는 차후에 예방이나 뭘로 하면 돼요. 예방이라는 게 꼭 장희빈이 인현왕한테 화살 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너는 너 귀 갈고 나는 나 귀를 갔듯이 그리고 서로 조용히 헤어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그전서부터 계속 제가 얘기했던 거고. 예. 근데 그게 인간의 힘이 안 되니까 신의 힘을 빌리는 거고 무녀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언니 그 단계가 아니에요. 언니는
우선은 17일까지는 두고 보고, 언니도 약간 성급한 게 있거든요. 난 열심히 참았다 참았다 하지만 남이 보기에는 갑자기 급발진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래요. 네. 그러니 시간에 탐을 주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3월 17일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3월 17일 이후에 그때 그 날짜 이후에 그 날짜 이후에 제가 어쨌든 집을 얻어서 조그만 데라도 나와서 살면 뭐 어쨌든 제가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장근심 갖지 말라 그랬죠, 언니. 그것 때문에 여태껏 매여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여태껏 내 할 일을 못했어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너 초등학교 끝나면 이혼할게. 너 중학교 끝나면 이혼할게. 그래도 너 고등학교 때 사춘기니까 그때 지나면 이혼할게. 너 이제 대학생이니까 사회생활하고 결혼식만 보면 이혼할게. 핑계야, 핑계. 아니, 저 그래서 진짜 애 태어놓고 이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긴 했어요. 네. 시간이 걸렸지만. 네. 혼자서 잘 산다고요? 그, 아, 그러면 17일 날 어쨌든 그날 제가 그냥 말을 하고 집을 구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집을 구하는 말을 하고 집을 구하는 게 정답이에요. 왜? 이분한테는 지금 급발진이란 말이에요, 언니. 이런 사람한테 휘발유 끼고 가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러면 말을 하고 이사를 하고 그 집까지 알려줘야 되겠네요. 우선은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안전. 예. 나는 너 보인 데 있을 거고 스스로 연락할 거고 그냥 생각하는 시간만. 그리고 내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안 된대. 그러니까 안 되지만 유아 언니 사람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면 어떻게 돼요? 하고 싶어지죠. 예. 그리고 로미오 줄리엣이 끝끝내 반대했으니까 그런 명작이 나오지 않을까? 야, 니네 결혼해라 했으면 그런 명작 안 나와.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언니가 보여줄 대로 보여주고 그게 안 되는 상황일 때는 하나하나 커트라인 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로 언니한테는 이 사람을 떼어내려 완벽한 뒤적이는 하셔야 돼요. 마무리는. 어떤 거? 예. 어떤 거? 언니 살 풀어내고 언니 조상 합의되어 있는 거. 구태야 돼. 예. 그건 나중 문제. 이 사람이 그 네가 정 하고 싶으면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공증을 해서 주겠다. 어? 그러면서 이혼하자. 그리고 공동명의도 자기 명의로 바꿔달라. 그랬었어요. 어. 생각해보고 진짜 아니다 싶으면. 그래서 저는 공증을 받고 공동명의를 본인으로 해주고 이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증도 안 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하고 집을 그냥 나와야 되는 건지. 언니 내가 공증 받을 건 받으랬죠. 근데 공증을 받은과 동시에 명의도 내가 이 사람한테 다 줘야 되고 이혼 서류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후면 어차피 이혼은 되는 거고 공증명의도 이 사람한테 이제 공동명의 이 사람한테 가는 거고 저는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갖고 있는 건데 이걸 해야 되는 게 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17일 날 언니 당장 정리할 생각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17일 날 두 분이서 방을 보러 가. 아니면 옆 동네에 있던 그 동네에 있던 그리고 그 금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풀어나가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이 사람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얘는 이것까지 해주면 도망갈련.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돈으로 안 주려고 꽉 잡는 돈으로 꼬시는 거고. 그러면은 명의도 해주지 말고 이혼도 하지 말고 좀 더 있다가 대신에 조금의 시간을 갖고 네. 다른 곳에서 그럼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한 집에서 언니 한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눈 마주치는 거하고 바로 옆집이지만 틀려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요? 또 그럼 거기서 또 싸우고 차라리 이럴 거면 나가가 되는 거잖아 또. 그렇죠. 그 위에는 분명히 언니가 나오는 운 때는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막말로 언니 앞당길 수밖에 없어요. 굿이라는 걸. 언니네는 그냥 헤어지기 좀 힘들어요. 왜? 신랑 성격도 뒷심이 있는 사람이고 꼬라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방은 하시고야 돼요. 어떤 사람 이혼이 참 쉽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혼이 힘들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언니네는 힘든 케이스예요. 그리고 신명의 힘, 귀신의 힘이 들어가야 될 집안이에요. 왜? 언니 또한도 신가물이 인가물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 촉이 맞고 내 느낌이 맞는 사람이고 사주가 센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신랑 또한도 그 집안에 이래 쪽으로 부셨던 분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세 번째인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아이를 이 사람이 이제 시댁에서 키웠고 두 번째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 아들이 나중에 살다 보면 이 두 번째 애네 집에서 우리한테 전체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까요? 언니가 아니잖아요. 응? 언니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요. 언니는 여기서 끝내면 그거가 책임질 필요 뭐 있어. 아니 만약에 살게 되면. 살게 되면 당연히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겠죠. 예. 걔도 똘끼 있는 애인데. 그 애도? 예. 걔도 앞에서만 착한 척이거든요. 얼굴도 몰라요. 앞에서만 착할 척이고 미안하지만 엄마하고도 연질이 계속 이어지내고 그러면 새엄마보단 그러니까 엄마랑 살아요. 그러니까 새엄마보단 내 엄마가 먼저잖아요. 아니, 당연히 지 엄마랑 살고 예. 있으니까 엄마랑 살고 예. 있으니까 근데 언니하고 계속 살면 가운데서 내 엄마가 먼저란 얘기예요. 내 말은 근데 이 사람이랑 왕래가 있어요 지금? 지금은 없어요. 그럼 예. 앞으로도 없다고 하는데?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분들 말씀이고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없습니까? 없을 수는 없죠. 예. 그 여자도 이 남자를 못 잊는 저서 합치자고도 했었대요. 그러니까 연줄은 있어요. 그쪽도. 근데 언니가 그렇게까지 따지면 언니 기다리지. 언니 이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앞으로 30년이라고. 살아도 힘들죠. 30년을 그렇게 살 것이냐 29년을 편하게 살 것이냐 내가 얘기했잖아요. 언니는 지금 내가 이혼했을 때 이 집 가서 저 집 가서 또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손해보는 거 언니 양쪽의 떡은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정말로 양쪽의 떡을 가지려면 천운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를 잠깐 신랑을 데리고 집도 알아본다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중에 시간이 돼서 헤어지게 되면 헤어지는 네. 그거는 자동적으로 순리에 맞게 되신 거잖아요. 큰 소리를 막기 위한 예방법이죠. 그럼 그러다 보면 이 사람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은 사랑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남자가 원해야 이혼은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가 아닙니다. 이혼이 성립이 안 된대요. 그런 말은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저는 계속 제 팔자가 혼자 살 팔자인가요? 제가 그랬죠. 언니 아까 남자의 난이 많다고 복은 없다고요. 아직은 내 연분줄이 없어요. 좀 더 있으셔야 돼요. 있긴 있나요? 예, 나중에? 예. 그 연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예. 근데 왜 못 만나냐? 언니가 선택은 내지 모든 게 우리 옛날처럼 A, B란 말이에요. 언니가 이거를 계속 A로 즐기는데 B란 사람이 오겠어요? 헤어지는 게 답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점사를 볼 때 그렇게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왔던 사람도 결혼할 때 다잡았고 했는데 너네 못 살아. 헤어질 거야. 당연히 화내죠. 저한테. 결혼 날짜 다 바꿨고 예식 다 올리고 했는데 헤어진다고 하니
결국 헤어지고 오셨어요. 잘하셨네. 야, 대단한 용기네요. 예. 용기가 필요해요. 예, 그 용기가 진짜 해서 언니 처음부터 아닌 건 아니다. 무당도 어느 정도 연결해 줄 선이 있어야 연결해 주는 거지. 내가 신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과 저와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언니는 한마디로 여자, 남자의 난이 많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처럼 사주가 이런 사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온 끼 없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도화살도 문제지만 자궁상도 문제고 도화살은 그나마 언니가 이제 사회생활하면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태아령도 끼고 있고 안고 있고 태아령 애기 어렸을 때 유산을 하던 없어진 애기들 그런 애기들이요. 맞아. 다 천도를 대나 안 해놨어요. 그러면 그게 겹치다 보면은 처음엔 몰라요. 쌓이다 보면 먼지가 점점 두꺼워지잖아요. 그때 터지는 거예요. 그럼 거의 저의 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언니는 분명히 지금 당장은 구수라는 케이스가 안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마무리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천도할 건 천도하고. 저 예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낳고. 그러니까 몰라요. 저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할 건 하고 언니 업보 바람 재우고 이 사람하고도 연줄 끊을 건 확실하게 끊어주고. 그러면 우리 사이는 그닥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 문제로 못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약 이쪽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도 끼가 많아요. 예. 이혼을 왜 안 해주려고 할까요? 언니 그랬으면 여기 안 왔겠죠? 어쨌든 나오는 게 답이다. 예. 언니가 끝내는 못 사실 겁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잠깐 너무 급하게만 하지 마세요. 그럼 언제쯤에 이사를 나오는 게 좋을까요?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는 3월 달부터 언니 17일부터 이사 수는 있으니까 하세요. 그때부터. 어쨌든 얘기를 하고 같이 지내고 예, 예. 모든 걸 다 오픈한 상태에서 예, 숨기지 말아요.